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집에 있는 싱고늄 17종류를 거실에 모아봤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 싱고늄이 이렇게 많았구나 했네요. 싱고늄은 초보자들이 키우기 쉬운 순둥한 식물이에요. 거실 창틱이나 실내에서 키우기 좋습니다. 중요한 물주기는 가습보다는 비교적 건조함에 강한 편이라 봄, 여름, 가을에는 겉흙 1cm를 손가락으로 만져서 흙이 말랐을 때, 겨울에는 화분흙이 대부분 말랐을 때 충분히 간수해주세요. 싱고늄은 병충해에 강한 편이지만 응애, 깍지벌레, 온실가루의 병충해를 조심하셔야 해요. 병충해 예방으로는 가습 주의하시고 통풍이 중요하니 평소에 환기 자주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가끔 가상화소수, 이엠용액, 목초액 등을 희석하셔서 분무해주시면 좋아요. 싱고늄은 실내 암모니아 제거 능력이 우수하고 반 그늘도 괜찮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잘 자랍니다. 싱고늄은 덩굴성과 풀 모양의 식물입니다. 덩굴성은 줄기 마디에서 기근이 나와 다른 식물에 붙어서 자랍니다. 줄기를 자르면 지백이 나오고 이를 식용하면 위험합니다. 싱고늄의 번식은 공중뿌리를 중심으로 잎 한 장씩 잘라서 물에 꽂아 두시면 뿌리가 나고 새순이 올라옵니다. 물이 오염되지 않게 자주 물 갈아주시면 좋아요. 이제부터 싱고늄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구매처와 가격 정보도 알려드릴게요. 이름도 너무 예쁜 보석 같은 핑크 주얼리입니다. 봄에 구하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좀 풀린 것 같아요. 오래된 두잎은 하엽지고 다 새로 난 잎들이네요. 생각보다 쑥쑥 자라진 않더라고요. 잎의 색감이 오묘하고 다양해요. 아직은 소문만큼 엄청 이쁘진 않지만 곧 이뻐질 날이 오겠죠. 이 작은 잎의 싱고니움은 밀크 컴패티입니다. 황원에서 구하기 힘들었는데 당근에서 운 좋게 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밀크처럼 밝은 색에 핑크를 뿌려놓은 것 같은 핑크색 점박이 무늬가 너무 앙증맞고 귀여운 식물입니다. 밀크 컴패티와 비슷하게 생긴 이 아이는 핑크 스팟 싱고니움입니다. 핑크색 잎에 핑크를 뿌려놓은 것 같아서 밀크 컴패티와는 잎 색깔도 다르고 핑크 스팟의 무늬도 다릅니다. 이 싱고니움은 브론즈 마리아 싱고니움입니다. 이름처럼 잎 색감이 브라운색으로 초록색 잎과는 달라요. 풀모양 싱고니움이며 번식은 분촉으로 하시면 돼요. 햇볕을 잘 보여주면 더 브론즈 느낌의 잎으로 나와요. 연두색 잎에 초록색 무늬가 어우러져 있는 그린 스프레쉬 싱고니움입니다. 구하기도 힘들었고 하원에서 생각보다 비싸서 망설이다가 역시 중라에서 키워드 걸어놓고 착한 가격 5만원에 구입했어요. 예쁜 무늬가 있는 잎으로 사려고 기다렸어요. 작은 아이지만 생각보다 잎이 단단하고 무늬도 예쁘고 마음에 드네요. 잎의 무늬가 다양하고 알록달록한 싱고니움, 이름도 거창한 프린세스 드워프입니다. 개구리 싱고니움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고 보면 잎의 무늬가 개구리 같기도 해요. 수경으로 키우고 있어요. 이름도 매력적인 매직 마블 싱고니움. 전에 잎 한 장 샀다가 한번 녹여서 초록볼로 보내고 다시 샀네요. 그래서 이번엔 튼튼한 아이로 샀습니다. 이번엔 잘 키워야죠. 아무리 순둥한 식물이라도 가습은 피해갈 수가 없나 봐요. 초록, 연두, 흰색의 무늬가 얼룩덜룩하게 펼쳐져 있는 길쭉한 잎의 싱고니움이네요. 벨벳 질감의 잎이 너무나 매력적인 벨벳 싱고니움입니다. 벨벳 잎의 중앙에 하얀 무늬 잎맥은 정말 너무 예뻐요. 작년에 엄청 잘 자랐는데 분갈이 후 잎이 누렇게 하엽지고 계속 잎이 떨어져서 뿌리에 흙을 털고 수경재배를 바꿔서 유리병에서 키우고 있어요. 이전의 리즈 시절의 벨벳 싱고니움 타임랩스입니다. 물주고 난 후에 벨벳 싱고니움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신기하죠? 이 잎이 길쭉한 연두색 잎의 싱고니움은 온마니 싱고니움입니다. 다른 싱고니움에 비해 잎이 길쭉한 편이에요. 연두연두한 잎의 붉은색 가느다란 잎맥이 특징적인 아이입니다. 초록프렌트에서 25,000원에 구입했어요. 지금은 18,000원에 파는 것 같아요. 이번에 붉은색 잎이 새로 나온 네온 노브라타 싱고니움입니다. 다른 싱고에 비해 잎이 좀 크고 넓은 모양이에요. 저는 수경으로 키우고 있고요. 새로 난 잎은 이렇게 진한 붉은색이고 시간이 지나면 붉은색이 빠지고 열 터지는 것 같아요. 색감이 너무 이쁘죠? 이름도 달콤한 스트로베리 싱고니움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네온 노브라타랑 참 비슷하게 생겼어요. 잎의 색감도 딸기 같고 토끼기 모양의 잎도 예뻐요. 잎도 크고 빈티지한 느낌의 붉은색의 예쁜 싱고, 해를 많이 보면 더 붉은색이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초록잎이 싱그러운 네온 싱고니움과 골드 올루션 싱고니움입니다. 유통명은 다르지만 아마도 같은 종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두 개가 다른 건지 알고 인터넷에서 구매했는데 실물로 보고 나서야 같은 종류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같이 수경으로 키우고 있어요. 은빛잎의 실버 드워프 싱고니움입니다. 다른 싱고니움과 달리 실버 느낌의 잎이 매력적이에요. 잎은 그닥 크지 않지만 자라나는 속도는 괜찮아요. 볼수록 은빛 느낌 잎이 너무 예뻐요. 작고 귀여운 덩쿨 글로고 싱고니움입니다. 잎맥의 무늬가 예사롭지 않고 선으로 마치 그림을 그린 것 같은 빈티지한 느낌의 잎색감과 잎맥의 선이 도드라져서 독특합니다. 토끼귀의 레드스팟 싱고니움입니다. 잎이 커질수록 토끼귀 모양으로 변하더라고요. 레드스팟 부분이 은근히 빈티지한 붉은색입니다. 덩굴성으로 쑥쑥 잘 자라요. 정말 가성비 최고의 식물 무늬싱고니움입니다. 다양한 무늬가 너무 이쁘고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흰 지분과 녹색 지분이 잘 섞여서 무늬천재 싱고니움이에요. 공중뿌리 있는 부분에 잎 한 장씩을 잘라서 물에 넣어두면 번식도 쉽고 순둥하니 잘 자라요. 잘라서 다시 시작했는데 많이 자랐죠. 무늬가 너무 이쁜 모히또 싱고니움이었는데 이번 여름이 워낙 더워서인지 무늬가 거의 사라졌어요. 지금은 거의 무늬 바보가 돼서 안 이뻐요. 무늬 없는 잎은 잘라줘야 할 것 같아요. 이 중에 제가 뽑은 베스트 3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 개인적 취향으로 뽑은 거예요. 1위는 늘 잎을 보며 실망하게 만드는 무늬 싱고니움입니다. 2위는 핑크 잎의 지존 스트로베리 싱고니움입니다. 3위는 잎맥의 무늬가 독특한 글로고 싱고니움입니다. 싱고니움은 초보자들에게 강추합니다. 감사합니다.